안녕하세요. 친구들이 오늘은 집으로 놀러 오기로 해가지고 빨리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제 퍼프 뺏어가가지고 놀고 있어요. 일단 아침에 너무 얼굴이 부어가지고 마스크팩을 차갑게 해준 상태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많이 건조한 상태예요. 그래서 빨리 스킨케어부터 해줄게요. 스킨은 건너뛰고 앰플 발라줄게요. 앰플은 라노아 파워풀 리포밍 앰플. 요거는 화이트닝 앰플인데 되게 쫀쫀하고 보습감이 넘친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겨울인 지금에 보습용으로 잘 쓰고 있는 앰플이에요. 바를 때는 엄청 묽은데 다 바르고 나면 피부가 진짜 쫀쫀해져요. 엄청 쫀쫀하죠? 그리고 안티에이징 리바이탈 크림도 발라줄게요. 요거는 굉장히 라이트한 크림인데, 근데 저 앰플의 보습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둘의 조합이 저한텐 굉장히 좋습니다. 저거 지성분들한텐 저 크림 진짜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라이머를 발라줄게요. 짜잔! 클래식 블루. 이거 VDL에서 새로 나온 팬톤 컬러로 된 프라이머인데 요거 발라볼게요. 요거는 색도 파란색이에요. 너무 예쁘죠? 근데 얼굴에 발랐을 때는 티가 안 나는? 뭐랑 요즘 블루가 유행이잖아요. 블루 아이템을 모아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부드럽게 발려요. 진짜 부드럽고 매끈하게 발린다고 해야 되나? 제가 오늘 약간 누디한 브라운 메이크업을 할 거라 매트한 베이스를 발라주려고 요거를 갖고 왔는데 요게 지금 퍼프가 제한테 있어가지고 제가 급하게 다른 퍼프를 가져왔어요. 이 쿠션이 진짜 가볍고 얇게 발려가지고 정말 너무 잘 쓰고 있는 쿠션이에요.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피부가 건조하지 않고 되게 오래 지속이 돼가지고 저의 데일리 쿠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내 피부. 그리고 컨실러는 루나 발라줄게요. 설 연휴 내내 기름진 것만 먹었더니 피부가 살짝 뒤집어졌어요. 건강한 걸 먹어야 되는데. 파우더 처리도 꼼꼼하게 해줄게요. 지금 너무 입술 색이 없어서 입술부터 바르고 갈게요. 이따가 립 베이스로 바르려고 했던 어뮤즈의 소호 컬러를 미리 발라줄게요. 근데 이렇게만 있으니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냥 립을 다 발라주고 시작할게요. 방금 사용했던 어뮤즈 소호 컬러랑 요 이번에 나온 에뛰드 허쉬 컬렉션의 립 틴트인데 요거 두개 조합으로 사용하려고 했거든요. 요거는 에뛰드 하우스 파우더 루즈 틴트 아몬드 초코 컬러. 요거를 안에 살짝 발라줄게요. 요번에 나온 허쉬 컬렉션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요런 느낌? 이거 조합 되게 예쁘지 않나요? 눈썹은 네이처 리퍼블릭 02번 피칸 브라운. 자, 이렇게 눈썹을 그려주고 오늘 색조를 요 하나로 다 끝낼 건데요. 짜잔! 제가 요즘 정말 정말 좋아하고 잘 쓰고 있는 에스쁘아 리얼 아이 팔레트입니다. 요 팔레트는 총 3가지 컬러가 있는데 오늘은 요 누드 무드 컬러를 사용해서 해줄게요. 우선 요 컬러로 이 컬러가 딱눈 주변에 색깔들을 정리하기 좋은? 톤을 정리하기 좋은 진짜 그런 컬러예요. 약간의 음영도 잡히면서 톤도 정리해주는. 이 컬러를 언더에도 발라줬을 때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누구세요? 친구들이 와버렸어요. 으드갱! 나 나름 빨리 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마늘빵 먹고 왔어요. 요
컬러는 쉬머펄이라 손가락으로 발라줄게요. 요게 진짜 예뻐요. 약간 요런 컬러? 요렇게 데일리로 진짜 짱인 것 같아. 그리고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삼각존에도 발라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아이라인을 먼저 그려줄게요. 아이라인은 클리오 건데 다크 브라운 컬러 사용해줄게요. 오늘은 친구들을 만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순둥이로 보이고 싶어서 좀 내려 그릴 거예요. 이렇게 이 컬러를 아이라인을 좀 자연스럽게 풀어줄게요. 눈 앞머리 살짝 터치해주고 아까 사용했던 베이스 컬러로 한 번 더 위쪽을 터치해줄게요. 약간 정돈시키는 개념? 그리고 이 쉐딩 컬러로 삼각존에 한 번 더 음영을 줄게요. 펄을 하고 싶지만 오늘은 건너뛸 거예요. 매트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아 진짜 아메리카노 너무 먹고 싶어. 그리고 부분 뷰러로 끝에를 한 번 더 찝어줄게요. 저는 뷰러를 할 때 끝에가 진짜 안 찝혀서. 그리고 오늘은 마스카라도 브라운으로 해줄게요. 요거는 그 매그넘 노랑 마스카라 있잖아요. 그게 요번에 이사벨님이 광고한 콜로셀 마스카라로 다시 나와서 요거 한번 써볼게요. 이거 매그넘일 때도 진짜 많이 썼었는데 좋아가지고. 요렇게 삼각존에 음영을 줬던 요 컬러로 코 쉐딩도 해줄게요. 쉐딩도 좀 약하게 하려고요. 진하게 됐네. 큰 브러쉬를 사용해서 턱까지 해줄게요. 아, 브러쉬는 다이소 3,000원짜리 브러쉬입니다. 저의 인생 쉐딩 브러쉬. 쉐딩 색깔도 진짜 자연스럽고 예뻐가지고 윤곽 쉐딩할 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컬러가. 여기도 살짝. 이 컬러로 블러셔도 해줄게요. 이거 컬러 진짜 예쁘더라고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오늘은 앞에보다는 이쪽 살짝 옆으로 해줄게요. 약간 누디한 핑크 말린 장미 느낌? 색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정리. 이렇게 하면 다 한 건데 립을 조금만 더 발라줄게요. 이 소호 컬러로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자, 머리를 하고 올게요. 제가 머리도 하고 왔는데 지금 앞머리가 거지존인 정도라서 앞머리를 다 기르던가 자르던가 하기 전까지는 아마 스타일이 잘 바뀌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렇게 누디한 브라운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자, 그럼 저는 이제 친구들과 즐거운 돼지 파티를 즐기러 가보겠습니다. 휴. 그럼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봐요.